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병입니다. 자, 오늘은 명조 워더링 웨이브로 찾아왔고요. 명조 워더링 웨이브 1.2 업데이트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규 캐릭터로 절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절지 뽑기에서 절지 성능 테스트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리를 뽑았죠. 네, 그래서 아주 불꽃이 화려합니다. 불꽃 이펙트가 아주 화려해요. 오늘은 절지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와, 좀 빡세다. 야, 주작 진짜 레전드예요. 찻집 있고 점원과 대화하기? 찻집이 어디야? 자, 여기 있다 점원. 그래서 대화합니다. 대화. 자, 스킵하고 이로와의 첫 만남. 자, 그러면 다음 퀘스트를 하기 전에 절지 뽑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지 한번 뽑아보자고. 패키지를 하나 또 지릅니다. 자, 요거 하나 또 질러서 가봅니다. 렛츠고, 튜닝 갑니다. 렛츠고. 아, 한 방이 뜨면 대박인데. 자, 절지는 빙결이네요. 얼음 속성이네. 가 보자고. 제발 가. 아, 자, 아쉽죠. 어? 아씨, 깜짝이야. 씨. 자, 치샤 안 나오죠? 이걸로 안 돼요. 그때 장미 뽑았을 때 좋은 기억을 떠올려서 우리 한 번 더 갑니다. 자, 한 번 더 갑니다. Let's go! 자, 절지 한번 가보자고! 제, 아, 씨. 아, 왠지 뭔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산화. 자, 빙결이네. 얼음 속성에 산화 나왔습니다. 계속 이어가야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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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쉽지 않네. 아, 진짜 좋아. 괜히 한번 찔러본 다음에 다시 절지.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아, 산화만 계속 나오네. 오늘은 그냥 산화만 그냥 주구장창 나오네. 산화가 두 개나 나왔네. 제발, 제발. 아, 씨. 아, 또, 또. 아, 아, 절지는 뽑지 못했어요. 아, 씨. 꽝 대신 닭이라도 어떻게. 맞아, 산화가 엄청나잖아 지금. 와, 이런 거 보면은 저번에 장리 어떻게 뽑았나 싶어요. 그죠? 장리 레벨을 풀강할게요. 장리 풀강하고 감심도 풀강합니다. 아, 요 정도까지만 하고. 자, 일단은 명조 워더링 웨이브 8월 15일에 업데이트한 1.2 버전 달빛의 축복 인간의 염원 내용을 살펴보면요, 절지가 나왔고 그리고 상리오는 이벤트로 얻을 수 있대요. 신규 무기로 옥수 비단과 팔방의 천추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신규 임무로 그림 속의 해답 절지 얽힌별 임무 새로 나왔고, 복귀 보상도 주고, 신규 버전 이벤트 보름달의 선물, 신비한 경지 도전, 복제 에코는 전기 양의 꿈을 꾸는가, 황금 재련 연습 2 열렸네요. 신규 이상 에코, 이상 무망자 열려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일단은 절지가 이제 신규 캐릭터로 나온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고, 이벤트로 상리오를 그냥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상리오 보상받는 거 한번 해볼까요? 이벤트에 참여하면 상리오를 준다고 했으니까. 이 상리오 주는 거는요, 달빛의 소원 이벤트를 참여해서 달맞이 축제를 위해 인기를 누적하면 9월 7일부터 마쿠의 조력자 달맞이 축제 준비 이벤트 탭에서 무료로 5성 공명자 상리오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요런 것, 요거는 좀 잘 모아야겠네요. 빌드업을 잘 해야겠구나. 자, 이제 좀 절지를 좀 테스트를 한번 좀 해볼게요. 제가 바로 이동 장리 아주 만족하며 쓰고 있는데요, 절지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좀 볼게요. 자, 절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절지는 얼음 속성이고요. 오, 오. 아니 진짜 명조 워더링 웨이브 매번 하면서 느끼지만요, 뭐랄까 공격 이펙트가 너무 좋아요. 액션 이펙트가 너무 좋고. 자, 궁극기 가시고요. 이 절지가 뭔가 순한 인상에 강한 전투를 하네요. 속도감은 장리가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느낌의 이제 절지가 공격하는 느낌인데, 명조의 장점은 이런 스타일리시하고 고급의 액션을 모바일로도 즐길 수 있다는 게 굉장한 큰 장점이죠. 절지로 다시 바꾸고.
역시나 좋은 것은 이렇게 태그기가 좋다. 자, 절지. 자, 절지 이렇게 테스트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절지 괜찮은 것 같죠? 절지의 매력은 순박한 얼굴을 하고 강한 액션을 보여준다. 이런 부분이 아주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절지를 좀 보면, 아, 절지는 아티스트네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아티스트예요.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지가 속도감이 엄청 있는 편은 아니지만, 한 방 한 방이 굉장히 묵직하게 임팩트가 있는 스타일의 캐릭터예요. 이렇게 쉬고, 와, 이렇게 절지가 안경도 벗네요. 자, 이렇게 안경 벗고, 이렇게 안경 벗은 절지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절지 PV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절지! 아, 절지를 찾네요. 무슨 일이신가요? 내 말을 듣고 절대 화내지 말기야. 당연히죠. 야, 절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화내지 않을게요. 굉장히 착한 내가 캐릭터네요. 또 새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 그러니까 그림 좀 수정해줘. 아, 뭔가 디자이너 느낌이네. 요구사항은 보내셨었나요? 아니. 아, 이게 좀 뭐가 디자인 실무가 생각나는 당연히. 그런 캐릭터네요. 보통은 일주일 전에 이런 거 일주일 전에 말씀해줘야 된다. 그래야 작업이 가능하다. 그게 미리 미리 뭐라고? 뭐 수정은 세 번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착해서 넘어가주네요. 내가 그랬지. 어릴 적 살던 마을을 그려달라고. 그러니까 더 활기차게 해줘. 이렇게 까불면서 의뢰하면 화가 날 텐데. 아니야. 사람의 힘을 줘야지. 이건 아니 아니. 훨씬 더 에너제틱하게. 이렇게요? 떠들썩한 마을 분위기. 너도 잘 알 거 아니야. 정신 좀 없어도 서로 돕고사는 삶. 내 말 알지? 알죠. 라떼는. 아, 라떼는 나왔다. 라떼는 나왔어요. 라떼는. 피어나고. 이거 PV 영상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드셨네. 유머러스하게 장리때랑은 또 느낌이 다르네요. 말썽뒤기를 빚쫓는 어른까지. 좀 소란스럽긴 해도 그땐 참 따뜻했었지. 이제 캐릭터를 좀 듣고 있는 거지? 집중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럼요. 실은 이제 어떤 느낌을 원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느낌 왔다. 지금부터 저한테 맡겨주세요. 간다. 따뿡. 역시 아티스트 디자이너. 붓질 한 방에 건물이 일어나고 식물이 살아나고. 내가 옛날에 살던 마을이잖아. 아, 여긴 연못이 있었고. 아, 저쪽엔 집도 하나 넣어줘. 아, 너무 크다. 좀 줄여봐. 저 나무는 좀 더 왼쪽으로. 아, PV가 재밌네요. 아, 그래, 거기 사람 좀 더 많이, 도로도 더 넓히고, 풍경도 좀 더 아름답게, 마지막으로 숲까지 넣어주면. 자, 이제 선생님 수정은 안 돼요. 걱정 마세요. 맡기신 일에 망치지 않을 테니까. 옳지. 넌물이야. 소생하라. 그림의 경지. 자, 절치 느낌 있죠? 묵직하고 우아하게 때리는 느낌. 곡선 플레이. 장리는 조금 직선적이었다고 하면은 절지는 조금 곡선적인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림의 의미. 자, 절지 PV 영상 잘 봤네요. 종이 위의 형체나 색이 아니라 거기서 받는 느낌이 더 중요해요. 이번 수정본은 마음에 드시나요? 수정 얘기 나오네요. 내가 볼 땐 그냥 원래 걸로 하자. 아, 이러면 안 되죠. 공들여서 작업했는데. 안 되겠다면 뭐 다른 화가로 바꿔야지. 이러면 안 잠깐. 돼요. 이러면 뒤통수 날려줘야 돼요. 그
끝까지 해볼게요. 아니야, 하지 말고 뒤통수를 날려야 돼. 자, 오늘도 이렇게 명조 워더링 웨이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절지 뽑기 도전했는데 뽑지 못해서 좀 아쉬웠으나 체험으로 절지 즐겨보니까 이제 순박한 얼굴을 하고 굉장히 강한 액션을 보여준다, 그런 부분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얼음 속성인 만큼 스킬 이펙트에서 이제 얼음 속성의 장점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역시 명조 워더링 웨이브 오픈월드 ARPG의 시원한 액션, 크로스 플랫폼의 뛰어난 그래픽까지 다 보여준 것 같고요. 모바일로도 이렇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플레이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리오 무료 증정 이벤트 곧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벤트 잘 참여하셔서 5성 캐릭터도 꼭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명조 워더링 웨이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서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